안녕하십니까? 금주의 핫인물, 오늘은 도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경상북도의회 이우청 의원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의회에 오래 계셨는데, 시의회 계실 때는 가끔 뵀는데 도의회로 입성하고 나서는 뵙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출퇴근하시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네, 워낙 위치가 멀어가지고요. 예. 예. 김천시 의회 4선 의원으로 제8대 의장까지 역임하시며 활발한 활동을 하시다 제12대 경북도의회에 입성하셨는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지난 선거에서 저를 경북도의원으로 선출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선의 김천시 의원과 김천시 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이번에 초선의 경북도 의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김천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의원은 이제 약 8개월 정도 의정 활동을 했는데 배울 점도 많지만 일부 개선할 점도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정활동 초반인 만큼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방안과 지역정치와 지역자치발전 및 혁신을 위해 모색과 실현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같이 호흡하고 협력하는 생활정치로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 정치인으로서 20여 년 가까이 활동해 오셨는데 정치 입문 계기가 무엇인지 또 의원님이 생각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25살에 해병대를 전역하고 고향인 감천면에서 처음 민주당 면책을 맡아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치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저희를 뽑아주신 유권자들이 소리에 귀 기울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해서 그 욕구를 충족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일종의 서비스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오랫동안 김천 시민을 위한 시의원으로 활동해 오시다가 도의회에 입성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입성 계기와 또 도의정 활동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제4회 전국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제5대부터 8대까지 4선에 성공했습니다. 네. 김천시의 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두루 거쳐 제8대 김천시 의회 시의회 의장을 지내고 좀 더 큰 정치 김천 시민들을 위해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나아가 경북을 위해서 능력을 발휘해보고 싶었습니다.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원 김천 제2선거구의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아 71.67%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의원 경험을 살려서 초선 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얼마 전에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대표 발의하신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조례를 하나 발의했습니다만은 특별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네. 내연 자동차가 2050년경에 완전히 사라진다는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2019년부터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을 여러 차례 발표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6.8%, 자동차 부품 업체가 13.7%로 되어 있습니다. 경북도의 내에 부품 업체는 약 한 200곳으로 대상으로 실체 조사를 한 결과 미래 자동차 산업을 모르거나 전환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28%, 56곳에 달했습니다. 저는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 도내 업체와 종사하는
도민과 고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도내 자동차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 경북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경북 도의회에서 구성한 신공항 이전 지원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위원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초선 경북 도의원이지만 정치 생활인 만큼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도의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신공항 이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경북도의회 신공항 이전 특위는 통합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에 도의회에서 구성되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이라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미래 자동차 산업과 신공항 이전 사업 같은 큰 도정들을 우리 지역 김천과 연계해 시너지를 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경북도와 김천시가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김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전달하고 협조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천의 도의원과 힘을 합쳐 경북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김천시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 도에 건의하여 신속하게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든든합니다. 또 자신만의 인생 철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 저는 의정활동을 하는 내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부지런한 도의원 이우청으로 시민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또 어디에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든 그 자리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는 수처작주의 신념으로 시민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처음과 같이 한결같은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역 주민들에게 저에게 71.6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제가 도의회에 진출하면 틀림없이 지역에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선 의원과 시의회 의장을 키워주시고 다시 도의회로 보내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김천이 영남의 관문을 넘어 대한민국의 관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가고 계신 이우청 의원님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네. 잘 계셨습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도와 시 발전을 위해서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